네, 참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쌍용의 코란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팔릴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내렸던 결론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비싸다. 동급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투싼과 스포테이지와 그들의 상품성을 지금 당장 쫓아가기엔 조금 버겁다. 그리고 아직까지 쌍용의 어떤 이미지와 서비스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단점이 있다. 그런데 똑같이 경쟁을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해법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특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의 원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저렴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옵션 선택에서 굉장히 많이, 많이 남겨. 쌍용에서도 그 내비게이션 오디오 시스템을 블레이즈 콕핏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굉장히 근데 혁신적입니다. 동급 준준형 SUV에선 없는 10.25인치 계기판과 그 내비게이션 화면이 계기판과 연동하기 때문에 이 길을 찾을 때좀더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계기판 쳐다보면 거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내비게이션 그림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아, 갖고 싶다라고 매력에 빠질 만한 부분이거든요. 블레이즈 콕핏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쌍용 관계자 여러분, 조금 수익이 적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뭐 크롬이라든가 뭐 내장재, 하이그로시 재질로 된 어떤 그런 플라스틱 같은 것들 최대한 빼고요. 다 빼. 웬만한 어떤 그런 원가를 최대한 줄여서 차라리 10.25인치, 9인치 블레이즈 콕핏 빡 해주는 겁니다. 시원하게. 뭐 플라스틱 좀 싸구려 쓰면 어떻습니까? 계기판에 지금 내비게이션이 나오는데 뭐 플라스틱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무리 뭐 하이글로시 뭐 반짝반짝 뭐 어? 뭐 우드 뭐뭐 뭐. 그냥 막 대리석 막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계속 대리석 그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하이그로시 내 얼굴 잘생긴 내 얼굴 뭐 거울 대신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할거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내비게이션 10.25인치 계기판 그 시인성도 좋고 응답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나쁘지 않은 좋은 제품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좀 비싸요. 옵션. 9인치만 선택 시, 내비게이션 선택 시 120만 원. 제가 알기로 블레이즈 콕핏 두 가지 세트, 거기 옆에 그 뭐냐, 그 무드등?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우주의 그 전원호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그 무드등 포함해서 160인가 180인가를 받고 있는데, 원가는 좀, 뭐 공개하란 말씀은 안 하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많이 남는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안 남으면은 막 줄입시다, 딴 데서 막. 하지만, 그거 무상으로 딱 제공해주면,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둥, 두둥, 두둥.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이 고동치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쌍용 관계자 여러분, 저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블레이즈 코피, 그냥 다 깔아버립시다. 그냥 세상에 다 깔아버립시다. 세상을 블레이즈 코피스로 만들어 버립시다, 여러분. 오바했죠. 또 오바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잠깐 꺼주세요. 실제로 저도 쌍용 자동차 코란도를 살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일단 QM6를 사긴 했지만 QM6, 코란도, 그리고 산타페 중에서 디자인만 봤을 때 저는 사실 코란도의 디자인이 제일 좋았어요. 특히 앞부분과 옆부분 전체적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뒷부분만 빼고요. 리어 스포일러랑 뒷부분의 전체적인 조화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코란도를 사고 싶었어요. 쌍용 자동차가 워낙 튼튼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해서 다만 2열 에어벤트가 없다는 게 정말로 결정적인 큰 타격이었어요. 아, 살까? 아, 쌍용 코란도 굉장히 끌린다. 특히 블레이즈 콕핏이라든가 다른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살려고 하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은요. 쌍용 자동차 코란도를 소재로 뭐
웃기는 영상을 만들 생각도 없고요. 특별히 뭐 쌍용자동차를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코란도가 안 팔리는 게 좀 아쉬워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그냥 소시민의 의견으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있고 조금 과장돼서 좀 오버해서 좀 이야기를 한 거는 그냥 영상을 좀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것일 뿐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소비자들의 어떤 반응과 그들의 생각들을 고려해서 다음에 기획될 자동차는 더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도 어떤 소비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고요. 또 이렇게 경쟁을 해야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속으로는 정말로 쌍용 자동차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예전의 명성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쌍용 화이팅! 나머지 두 번째 생각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하기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저는 사실 시작은 자동차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자동차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자동차 좋아했어요 예전에. 막 어렸을 때 택시 기사님 옆에 타면은 그렇게 막 같이 운전하는 척하고, 제가 그 처음 저희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자가용을 샀습니다. 저희 집에서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아마 샀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보조석에 저녁에 가서 아빠한테 잠깐 키를 받아서 보조석에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라디오 틀고,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 한 시간 동안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드디어 자가용을 샀구나, 우리 집에도 드디어 자가용이 있구나, 그렇게 참 순수했었습니다. 그런 여담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뷰티풀 코란도의 해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가겠습니다. 두둥 슉. 그리고 여기서 저만의 아이디어, 가온파더만의 바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2열 에어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G마켓이나 이런 소셜 마켓에서 파는 물건 중에서 그런 2열 벤트가 없는 차량을 위해서 앞에 있는 그 공조장치, 바람 나오는 구멍에다가 살짝 가볍게 장착을 해서 어떤 호수 같은 그런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뒷자리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어컨 바람과 히터 바람을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그런 상품을 무상으로 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파격 조건, 두 번째 굉장한 센스, 하지만 재밌잖아요. 아, 사람들이 사면서 아, 코란도, 아, 쌍용, 아, 대단해. 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쌍용 관계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저도 스포티지 투싼 코란도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차량을 고를 때 이 코란도도 저의 선택지에 있었습니다. 산타페, QM6, 코란도 있었어요. 괜찮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말로 사서 고민해서 고민까지 해결해 준 유튜브계의 돛단배, 저는 가온 파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오바해서 떠들 수 있는 어떤 자극제가 되니까요. 아, 너무 자극은 좋은 건 아닌가? 많이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